최종 점검 7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제는 그죠? 관계대명사, 이제 65번 문제, 관계대명사의 문제인데, 이제 64번하고 65번은 뭐죠? 관계대명사에 that만을 사용하는 경우, that만 써야지 who나 which와 같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사와 사람하고 비사람이 동시에 선행사로 나오는 경우. 두 번째가 어문사가 선행사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옛날 영어 문법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더, first, 서수라든지, the only라든지, 그죠? 뭐 최상급이 선행사와 결합되면은, 그죠? 관계대명사 that's라든지 이런 경우는 요즘에 그죠? that 대신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현대 영어에서는 who나 위치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두 가지입니다. 그죠? 선행사가 사람과 비사람의 경우, 그러면 어문사가 되는 경우, 요두 가지 경우인데, 보시면, 자, 소녀와 그녀의 계조, 그죠? 그건 뭐다? 사람과 비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뭐 한다? 후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that을 써야 되는 거죠. 달리고 있다? 해변가라. 그죠? 매우 지쳐 보입니다. 그죠? 뭐 지쳐 지가 감정 표시니까 지치다가 감정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지어가 지치니까 PP를 쓴거 맞네요. 병렬된 것 같고. 하지만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64번은 틀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학생들이 찾고자 하는 것. 그죠? 그 산에서. 역시 앞에 뭡니까? 선행사가 어문사니까. 그죠? 뭐 한다? 관계대명사를 that만 사용해야 되니까 65번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쓰는 경우는 뭐가 된다? 선행사가 사람, 비사람으로 동시에 나오거나 어문사인 경우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번 너는 뭐 한다? 말해야만 한다. 그죠? 하나 빠졌죠? 그죠? 너 what 나왔으니까 너의 파트너가 듣고 싶은 두개 빠졌으니까 뭐 한다? 관계대명사 뭐 한다? 마이너스가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왔은 거 맞네요. 그죠? 뭐가 아니라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시 왔은 거죠. 병렬되어진 거니까 66번하고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왔을 쓰는 경우죠. 뭐인 경우다? 그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앞에 사람 빠지고 뒤에서 빠지는 거. 이것은 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밌다 해서 요 엔드와 이 샵에서 뭡니까? 위치가 되고 요 선행사까지 한 번에 다 묶이면 뭐가 된다? 좀 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다. 많은 장난감이 한가위. 그것 중에 몇몇은 그죠? 해롭다. 아이들에게. 지금 보시면 그죠? 여러분 이요 위치가 가리키는 겁니까? 그죠? 요 many toy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부가 나오고 앞에 부분 표시어가 나오면, 부분 표시어가 나오면, 여기는 요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단어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빠지가 어떻게 되는 거고, 요 앞에 빠지는 거죠. 빠진 게 없죠. 그죠?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근데 뒤에 뭐다? 아의 주어가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를 하나의 단어로 등을 보면, 축구가 쓴 것보다 관계대명사 위치 쓴거 맞죠? 그죠?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빠져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브가 나오고 앞에 부분 표시, 뭐, 썸이라든지, 매니 같은 것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같이 결합되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 중에 몇몇은 해롭다, 아이들이. 그래서 67번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부분 표시와 관계대명사는 뭐다, 그죠?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죠. 많은 책이 있다. 그것 중에 있고, 엔드와 대면 앞에서 뭐가 되십니까? 위치가 되어서, 그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된다는 거죠. 앞에는 뭐가 되고, 완전한 절이 되고, 그죠? 68번.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The way, how를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The way, how는 동시에 쓸 수가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만 써야지 The way, how는 동시에 쓸 수가 없다. 그죠? 그들이 잡는 방법을, 그죠? 그들의 먹이를. 그래서 68번은 역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도 웨이어 하우는 동시에 쓰고 도 웨이어 하우 쓰면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도 웨이만 써도 괜찮고 하우만 써도 괜찮고 아니면 굳이 더 같이 쓰고 싶으면 하우를 원래 형태인 이니치의 형태인 도 웨이 이니치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곰들은 쉽게 잡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수영하는 그들 주의를
해안가에서 그죠. Whatever fish 그죠. Whatever fish 쓴거 맞네요. 그죠. 어떤 물고기든지 그죠. 자, 그럼 보통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그죠. Whatever 뒤에는 그죠. Whatever와 however가 나오면 whatever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 그냥 whatever나 however 쓰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얘네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whatever는 무엇이나 무엇이든지로 해석이 될 것이고 however는 그러나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다? 그렇죠? 바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바로 뒤에 맞죠? 그죠? 어떤 물고기가 수영하든지 그들 주위에서 그죠? 어떤 물고기가 수영하든지 간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뭐다? whatever를 쓰면 된다고요. 물고기가 무엇을 수영을 하든지 가죠? 어떤 물고기가 수영하든지 그런 그래서 69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70번 그죠? 70번에 같은 경우는 요거죠. 유사 관계대명사 버스입니다. 그죠? 유사 관계대명사 버스를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보시면 이거죠. 있다 아무도 없다 and 그리고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의 나라를 그죠? 아무도 사랑 때 노원을 뭐다 예선행사 히 대명사 히가 받는 거죠. 그래서 and와 히가 합쳐서 후가 됩니다. 그죠? 그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사관계대명사 버스 같은 경우다 앞에 뭐가 나오고 요렇게 앞에 노라고 뭐가 나왔습니까? 부정어가 나왔어요. 그죠? 부정어가 나오고 또 뒤에도 뭐다 부정어가 요렇게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요 관계대명사와 요 부정어를 합쳐서 뭐쓸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버스로 쓸 수가 있죠. 이때 뒤는 뭐다? 뒤에는 부정어는 합쳐져 쓰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There is no one but he loves his own country. 그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무도 없다. 그죠? 가지지 않는 그의 파트너를 이 세계에서 그죠? 집신도 제 짝이 다 있다. 그죠? 파트너. 근데 요 but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 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doesn't have가 아니고 그냥 has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670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71번 하고 73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5형식 동사 과목적어, 집목적어 패턴을 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주어를 쓰고 이렇게 5형식 동사를 쓰면 그죠? 동사를 쓰면 목적어, 목적보호를 쓰는데 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나 ing를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하지만 뭘 쓰면 안 된다? 부정사나 절이 올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요 자리에, 이 목적어 자리에 뭘 쓰고, 과목적어 is를 이렇게 대신, 얘를 대신에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 목적보호를 적고, 그 다음, 집목적어를 쓰는, 이런 패턴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 얘가 주어져. 그리고, 오늘 동사. 만든다, 사는 것을. 거기에 사는 것을 환상적으로. 이게 뭡니까? 바로 목적어입니다. live, to live대로. 투부정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똑같은 문장인데, 그치? 똑같은 문장인데, 뭐합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한다? 이 투리브를, 그죠? 투, 리브 대어를 뒤로 보내고, 얘가 집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슬 여기서는 과목적어. 과목적어, 집목적어 패턴으로 쓰면 뭐 한다? 맞는 문장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만약에 내가 요 자리에, 그죠? 투리브가 아니고 그죠? 리빙이라고 적었다면 그죠? 리빙 대열이라고 적었다면 그죠? 메이크 리빙 대열 판타스틱에 적었다면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ing형으로 적어주든지 아니면 뭐 한다? 과목적어, 집목적어, 패턴어 적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사는 것을 뭐 한다? 환상적으로 그렇죠. ing로 이렇게 리빙 되어라 적었을 때는 얘는 맞는 게 71번은 맞는 게 되겠죠. 아이들은 알았다 흥미롭다는 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원동사고 얘가 뭡니까?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죠. 이 경우에다가 이 목적어가 ing 되는 경우죠. 이 목적어와 이 목적보호의 순서를 바꿔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다? Make a fantastic living there이라고. 마찬가지로 listening to the gossip 유령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가 목적어요. 목적보호 interesting 원래는 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1번, 72번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둘다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 ing를 쓰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업자는 생각했다 합리적이라고. 지금 과목적으로 지목 쓰는데 뭐가 없습니까? 요 is를 빼면은 그죠? 요런 경우로 우리가 문제에서 장난을 많이 치죠, 그죠? is를 빼먹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니까 is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죠? 네, to 부정 되는 거가 과목적어, 내가 진목적어, 배트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요렇게 목적어와 목적어가 바뀔 수가 있다는 요것도 맞는 거고, 그죠? 얘는 뭐 한다? 이쁘만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과목적어, 진목적어 패턴들 특히 요 묶어서 또 투부정사는 안 되고 ing인 경우는 되고 그죠? 그때는 뭐 한다? 이렇게 과목적어, 진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죠? 그 기술자는 매니지 뒤에는 뭐다?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죠? 수리한 그럭저럭 수리를 했다. 그 고장난 부품 무엇을 자극시키게 그래서 74번은 틀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저 고려한다. 컨시더다는 뭐다 그죠? 아이스가 맞죠? 바꾸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죠? 뭐다 그들의 직업을 그죠? 그들의 직업을 바꾼 것을 고려한다. 그죠? 95번은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꼭 동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동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반드시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목적어가 동명사도 되고 부정사가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죠. 그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자, 먼저 기억하다 있다는 거죠. 부정사가 하면 뭐하다? 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안 했다는 말이고, 동명사를 쓴 경우보다 한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 거죠. 그죠? stop은 하기 위해 멈추다고. 동명사는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는 의미죠. 부정사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동명사는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 mean 부정사는 할 예정이다 그죠? mean ing는 뭐다? 의미하다가 됩니다 그죠? 문제를 보시면 몇몇 구성원들, 그 팀의 구성원들은 그걸 잊었다 여는 것을.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는 것, 그 ing가 왔으니까 문을 여는 거죠 그죠? 문을 열어놓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머물렀다 바깥에 그죠? 꽤 오래도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준 거지 문 열어주면 이거는 문 열어준 거는 잊어버린 거고 문 열어줄 거를 해석상 그죠? 잊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오프닝이 아닌 거다. 투 오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76번은 뭐다? 흘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She remember to go there는 뭐가 되고 가야 될 것을 기억한 거죠. 안 갔죠? Remember going there. 갔던 것을 기억한 거다, 그죠? 얘는 갔고, 그죠? 얘는 간 거고, 얘는, 그죠? 안간 거다, 그죠? 얘는 반 거고, 그죠? 역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반복보다 주로 좋은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복하시고, 또 뭐다? 문장 암기, 그죠? 아, 이런 문장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문장을 암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쉽게 푸는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